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철학 이야기, 윌 트렌트 작가의 글입니다. 철학 이야기란 위대한 철학자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 유럽의 철학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리 베르그 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물론에 대한 반항입니다. 근대 철학사는 물리학과 심리학의 전쟁이라는 관점에서도 쓸수 있을 것이다. 사고는 그 대상으로부터 시작되어 마침내 사고 자체의 신비적 실재조차도 물질 현상과 기계적 법칙의 범위 내에 철저하게 국한시키려고 하거나 또는 사고 자체로부터 시작되어 일견 명백한 듯한 논리의 필연성에 따라서 만물의 정신의 형태와 소산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물리학과 역학의 우위와 증대되는 필요는 공통된 압력이 되었고, 이 압력 밑에서 산업과 물리학이 서로 자극하게 됨으로써 사고는 유물론적 경향을 갖게 되고, 가장 성공적인 과학은 철학의 모델이 되었다. 철학은 자아로부터 출발해서 그 후에 외계를 고찰해야 한다는 데카르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산업화는 사고를 사고 자체에서 쫓아내고 물질적 방향으로 나가게 했다. 스펜서의 책에는 이 기계론적 관점의 마지막 표현이었고, 그는 다윈주의 철학자로 불려졌지만 사실은 오히려 산업주의의 반영이고 대표자였다. 그는 우리들이 가늠자로 보면은 우스운 영광과 장점으로 산업을 찬양했고, 그의 견해는 생명의 약진을 느끼는 생물학자의 견해라기보다는 오히려 물질 운동에 몰두한 기계공이나 기사의 견해였다. 그의 철학이 재빨리 퇴장한 것도 주로 최근의 사상에서는 생물학적 관점이 물리학적 관점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자동력이 없는 사물보다는 생명의 활동에서 세계의 본질과 비밀을 보는 경향이 증대됐다는 사실의 원인이 있다. 따라서 사실상 우리 시대에는 물질 자체가 거의 생명을 모방하고 있다. 곧 전기, 자기, 전자의 연구는 물리학의 생명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해서 우리는 심리학을 물리학으로 환원시키기. 이것은 다소간 영국 사상의 의식적 양심, 야심이었다. 보다는 오히려 생명주의적 물리학과 거의 정신화된 물질에 접근하고 있다. 힘의 개념보다도 생명의 개념을 더욱 근본적이고 더욱 포괄적인 것으로 볼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한 최초의 근대 사상가는 쇼펜하우어였고, 현대에 이르러 이 사상을 받아들여 성실성과 능변에 의해 회의적인 사람들조차도 이 사상으로 전향하게 한 사람은 베르그송이었다. 베르그송은 1859년 파리에서 프랑스인과 유태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온갖 현상에 응모해서 상을 탔던 것 같다. 그는 처음에는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하여 근대 과학의 전통의 경위를 나타냈으나 그의 분석 능력은 곧 모든 과학의 배후에 숨어 있는 형이 상학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는 자연의 철학으로 방향을 돌렸다. 1878년, 그는 고등사범학교에 입학했고 졸업하자 크레그몽 페랑고등학교 철학교사로 임명되었다. 여기서 그는 1888년 최초의 주저 의식에 직접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한 실언을 썼다. 조용히 8년을 보낸 다음, 그는 두 번째 저서 또한 가장 나는 물질과 기억을 발표했다. 1898년, 고등사범학교 교수가 되었고, 1900년 프랑스 대학 교수가 되었으며, 1941년에 죽을 때까지 이 지위에 있었다. 1907년 그는 걸작 창조적 진화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고, 하룻밤 사이에 거의 철학계의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이 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거의 철학계의 가장 인물이 될수 있던 것은 1914년 로마 교회의 금서 목록에 그의 책이 등재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해 그는 프랑스 학사원의 회원이 되었다.
유물론의 골리앗을 죽일 운명인 다윗인 베르곤 송이 청년 시대에는 스펜서의 숭배자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지식이 너무 많으면 해이주의에 빠지기 쉽고 젊었을 때의 죄인이 늙어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젊었을 때의 숭배자는 대개 변절자가 된다. 베르고 송은 스펜서를 연구할수록 유물론적 기계론의 뉴마티스에 걸린 세 관절, 곧 물질과 생명, 육체와 정신, 결정론과 자유의지 사이의 관계를 더욱 날카롭게 의식하게 되었다. 파스텔의 끈기 있는 연구로 자연 발생, 생명 없는 물질로부터의 생명의 발견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오랫동안의 이론과 무산 헛된 실험을 거친 다음에도 유물론자는 생명의 기원 문제 해결에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했다. 또한 사고와 뇌는 분명히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 방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분명하지 못했다. 만일 정신이 물질이고 모든 정신 작용이 신경 상태의 기계적 결과라면 의식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왜 뇌의 물질적 메커니즘에는 정직하고 논리적인 헉슬리가 부대 현상이라고 부른 것? 곧내 과정이란 열에서 생기는 얼핏 보기에 무용한 듯한 불꽃이 불가결의 것인가. 끝으로 결정론은 자유의지론보다 이해하기 쉬운 것이었는가. 만일 현재의 순간이 생생한 창조적 결의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적으로 또한 기계적으로 이전의 순간의 물질과 운동의 소산이라면 이전의 순간은 더 앞선 순간의 기계적 결과이고 이 순간 역시 더 앞선 순간의 결과일 텐데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들은 이후의 모든 사건의 심지어 셰익스피어의 희곡의 각행 그의 영혼의 온갖 고뇌의 총원인으로서 태고의 소문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햄릿과 오셀로 맥베스와 리오 왕의 음울한 웅변은 아득한 하늘에서 아득한 옛날의 전설적인 서운의 형태와 내용에 의해 이미 쓰여졌던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얼마나 경선한 믿음을 강요하는 것인가. 이 회의적인 시대에 있어서 이 이론은 얼마나 신앙의 훈련을 강요하는가. 이 기괴한 숙명적 신화, 이 성운이 쓴 비극에 비하면 구약이나 신약의 신비나 기적은 차라리 반쯤은 믿음직하지 않을까. 여기에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문제들이 있었으며 베그로 송의 명성이 갑자기 높아진 것도 모든 해이론자들이 경건하게 믿고 있는 것조차도 의심하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럽의 현대 철학자들 베르고 송 정신과 두뇌 우리는 공간적 개념으로 사고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히 유물론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짙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 기하학자라고 베그로 송은 말한다. 그러나 시간은 공간과 마찬가지로 기초적이며 분명히 시간이 생명과 아마도 모든 실제의 본질을 지탱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시간이 축적, 성장, 지속이라는 점이다. 지속은 과거가 미래를 좀 먹어 들어가며 앞으로 나갈수록 팽창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과거 전체가 현재로 연장되어 현재 속에서 현실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 과거의 작은 부분만을 갖고 사고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과거 전체를 갖고 욕망하고 의욕하고 행동한다. 또한 과거는 축적인 이상 모든 단계에서 새로운 축적이 생기므로 미래는 결코 과거와 같을 수 없다. 각 순간은 새로운 것일 뿐 아니라 예견할 수 없는 것이다.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이다. 따라서 기계론적 과학의 목표인 만물의 기하학적 예측 가능성은 주지주의적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적어도 의식적 존재자에게 있어서는 존재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은 성숙하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무한히 창조해 가는 것이다. 이 말이 모든 것에 있어서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모든 실제는 시간과 지속,
생성과 변화가 아닐까? 창조적 진화 중에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기억은 지속의 매체, 시간의 한여이고 기억을 통해 우리 과거는 대체로 적극적으로 보존되므로 모든 국면에서 많은 양자택일이 제시된다. 삶은 그 범위, 유전적 성질, 기억이 풍부해질수록 선택 영역이 넓어지고 마침내 다양한 반응의 가능성으로부터 의식이 생긴다. 의식은 반응의 리허설이다. 의식은 생물의 선택 능력과 비례하는 것 같다. 의식은 행위를 둘러싼 잠재력의 범위를 밝힌다. 의식은 이루어진 일과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 사이 간격을 메운다. 의식은 무용한 부속물은 아니며 지소불능한 선택에 앞서서 양자태일적 반응이 상상되고 시험되는 경우에는 상상력의 생산 무대가 된다. 따라서 사실상 생물은 행동의 중심이다. 생물은 세계에 일어나는 우발적 사건의 개요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의 가능한 행동을 나타낸다. 인간은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기계가 아니며 방향을 바꾼 힘의 초점, 창조적 진화의 중심이다. 자유의지는 의식의 필연적 결과이다. 곧 우리들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다. 기억의 등가른 기능은 현재의 지각과 비슷한 과거의 모든 지각을 환기하고 이 지각에 앞선 것과 후속된 것을 상기시키고 이렇게 해서 가장 적절한 결정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어떤 단일한 직관 속에서 지속의 복합적 순간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기억은 우리들을 사물이 흘러가는 운동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필연성의 리듬으로부터 해방시킨다. 기억이 이 순간들을 더 많이 한순간에 집중시킬수록 기억이 우리들에게 부여하는 물질을 지배하는 힘도 더욱 확고하다. 그러므로 어떤 생물의 생명력이 무엇보다도 사물에 대한 생물의 작용력의 적도인 것 같다. 물질의 기억 중에서. 만일 결정론자가 옳아서 모든 행동이 선행된 힘의 자동적 기계적 결과라면 동기는 기름을 친듯 쉽게 행동화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선택은 성가시고 힘들어서 결의, 다시 말하면 충동, 습관, 타성 등 정신적 중력에 대응하는 인격의 힘을 요구한다. 선택은 창조이고 창조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초조한 표정을 하고 있고 평온하고 자족한 동물이 선택 없는 일상생활을 지친 듯 부러워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르는 개의 공자적 태연성은 철학적 평정, 곧 깊이를 알수 없는 심년의 고요한 표면은 아니다. 이것은 본능의 확실성이고 선택할 필요도 선택할 수도 없는 동물의 평온함이다. 동물에 있어서는 발명은 습성이라는 주제의 변주곡에 지나지 않는다. 종의 습성에 갇혀 있으면서 동물은 스스로 창의적으로 이 습성을 확대하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동물이 자동 작용을 벗어나는 것은 오직 한순간, 새로운 자동 작용을 만들어내는 동안뿐이다. 동물이 갇혀있는 감옥의 문은 열리자마자 닫혀서 동물은 그 사슬을 잡아당겨 사슬을 잡아늘릴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의 경우에는 의식은 이 사슬을 끊어버린다. 인간에 있어서 그리고 오직 인간에 있어서만 의식은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창조적 진화 중에서. 이것은 안이학의 유추로 논증을 대신하고 동물과 인간 사이의 갭을 과장하는 베르그 송의 경향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철학은 아첨을 해서는 안 된다. 제롬 카나르 아노폴 프랑스 소설의 주인공 보다 현명해서 인간과 고릴라 사이에 날카롭고 부당한 차별을 두었다는 이유로 인권선에 서명하기를 거절할 것이다. 주석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신은 뇌와 동일물은 아니다. 의식은 뇌에 의존하고 뇌와 운명을 같이 하지만 말하자면 못에 걸어놓은 옷이 목과 함께 떨어지는 것과 같다. 옷이 목과 함께 떨어진다고 해서 옷이 못의 부대 현상, 곧 못의 장식적 외형 질로 증명되지는 않는다.
뇌는 형상과 반응 유형의 체계이고, 의식은 형상의 환기, 반응의 선택이다. 물이 흐르는 방향은 하상에 따라 굴곡이 있더라도 하상과는 구별된다. 의식은 비록 의식을 활기 있게 하는 기관과 흥망성쇠를 같이 하더라도 이 기관과는 구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정신과 사고를 물질과 뇌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가? 우리가 지성이라고 부르는 정신의 한 부분이 본질적으로 유물론이기 때문이다. 지성은 진화의 과정에서 물질적, 공간적 대상을 이해하고 처리하도록 발달되었고, 이 영역으로부터 지성은 모든 개념과 법칙, 그리고 어디에나 숙명적이며 예측 가능한 규정, 규칙성이 있다는 관념을 이끌어낸다. 우리의 지성 협의로는 우리들의 육체를 그 환경에 완전히 적응시키고 외계 사물의 상호 관계를 표상하려고 한다. 요컨대 물질을 사고하려고 한다. 지성은 활발하지 못한 고정된 것을 좋아하고 모든 생성을 존재로 존재는 생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꾸며낸 허구이다. 비극의 탄생이라는 니체의 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곧 상태의 연속으로 보고 사물의 결합 조직, 곧 사물의 참된 생명인 지속의 흐름을 보지 못한다. 활동 사진 카메라가 실제의 생산 흐름을 정지된 모습으로 분할하듯이 인간의 지성은 여러 상태의 연속을 포착하면서도 이러한 상태들을 얽어매서 생동하게 하는 연속성을 보지는 못한다. 우리는 물질을 보면서도 에너지를 보지는 못한다. 우리는 물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자의 핵에서 에너지가 발견되면 당황하고 우리들의 범주는 사라져버린다. 물론 보다 엄밀하기 위해서는 운동에 대한 모든 고찰을 수학적 절차로부터 제거할 수는 있다. 그러나 도형이 발생해 운동을 도입한 것이 근대 수학의 기원이었다. 19세기의 수학상의 거의 모든 진보는 종래의 공간에 기하학의 시간과 운동의 개념을 첨가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마하, 피어슨, 앙리, 푸앵카레에서 볼수 있듯이 현대 과학의 전체를 통해서 정밀 과학은 실제의 생명보다는 실제의 관성을 더잘 포착하는 접근법이 아닐까 하는 유쾌하지 못한 의혹이 일관되어 있다. 그러나 물리학적 개념을 사고의 영역에서 적용하라는 주장에서 우리가 결정론, 기계론 및 유물론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들 자신의 가오이다. 잠시 반성해 본다면 정신의 세계는 물리학적 개념이 얼마나 부적합한가를 알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경우 1마일을 생각하는 것은 반마일을 생각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쉽고 한순간의 사고는 지구를 일주할 수 있다. 우리들의 관념을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물질적 밀입자 또는 그 비행과 활동 범위에 공간적 제한이 있는 물질적 밀입자라고 상상 하려는 모든 노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생명은 이러한 고정된 관념으로는 파악되지 않는다. 생명은 공간의 문제이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생명은 상태가 아니라 변화이고, 양이 아니라 질이고, 물질과 운동의 단순한 재분배가 아니라 유동적이고 부단한 창조이다. 그러면 우리는 사고나 지성에 의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명의 흐름과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지성이 전부인가? 잠시 사고를 멈추고 우리들이 어떤 것보다도 더잘 알고 있는 내적 실제, 우리들의 자아를 응시하기로 하자.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물질이 아니라 정신, 공간이 아니라 시간, 수동이 아니라 능동성, 기계적 작용이 아니라 선택이다. 우리는 마치 동물학자가 죽은 개구리 다리를 조사하거나 현미경으로 조제품을 연구하면서 나는 생명을 구하는 생물학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정신의 상태, 곧 활력이 없는 분리된 부분에서 생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하고 일관된 흐름 속에서 생명을 본다. 이러한 직접적 지각, 다시 말하면 사물에 대한 단적이고 확실한 직시가 직관으로서 이것은 신비적 직관이 아니라 인간 정신에 가능한 가장 직접적인 고찰이다. 스피노자는 옳았다. 반성적 사고는 결코 인식의 최고의 형식이 아니며, 반성적 사고는 물론 전문보다는 낫지만, 사물 자체의 직접적 지각에 비교하면 얼마나 박약한가.
참된 경험론은 일종의 정신적 청진에 의해 가능한 원령에 도달해서 생명의 심오한 소리를 듣고 정신의 고동을 느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험론이다. 우리는 생명의 흐름을 청취한다. 직접 저 지각에 의해서는 정신의 현존을 느끼지만은 지성의 엄격한 표현에 의해서는 사고론 내에 있어서의 분자의 춤이라는 견해에 도달한다. 이 경우 직관이 생명의 핵심을 더 참다게 파악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사고는 누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질병이거나 점잖은 심이라면 누구든 절규하지 않을 수 없는 배반자라는 뜻은 아니다. 지성은 물질적 공간적 세계를 다루고 생명과 정신의 물질적 측면 또는 공간적 표현을 다루는 정상적 기능을 보존하며 직관은 생명과 정신을 외적 구현이 아니라 내적 존재에서 직접 느끼는 데 국한된다. 나는 지성을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든가 본능을 지성보다 위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 나는 다만 수학과 물리학의 영역을 떠나 생명과 의식의 영역으로 들어설 때 우리는 순수한 오성을 넘어서 있고 또한 본능과 동일한 생명 충동 정확히 말하면 본능은 이것과는 별개의 것이다. 에 근원을 두고 생명 감각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을 뿐이다. 또한 우리는 지성을 지성에 의해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오성만이 언어를 갖고 있으므로 오성의 언어를 이용할 뿐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상징적으로만 심리학적이고 그 기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질적 의미를 엿보이고 있더라도 다른 도리가 없다. 정신은 호흡, 마음은 척도라는 뜻이고 사고는 사물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영원히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조잡한 수단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초월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의식의 다른 형식들도 우리들의 지성으로서 또한 우리들의 지성을 통해 보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성이나 직관조차도 유물론적 비유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개념적, 논리적 사고의 주변에 희미한 안개, 이른바 지성이라는 밝은 핵을 형성한 것과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진 안개가 남아있지 않다면 오를 것이다. 새로운 심리학은 지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은 정신적 영역이 우리들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무의식의 가장 신선한 신부를 탐구하고 의식의 하층 토를 파내는 것, 이것이 방금 시작된 세기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여기에는 놀라운 발견들이 심리학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창조적 진화 중에서. 현대 유럽 철학자들 베르거송의 창조적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은 진화는 다윈이나 스펜서가 설명한 맹목적이고 황량한 투쟁과 파괴의 메커니즘과는 전혀 다른 것 같다. 우리는 진화에서 지속을, 생명력의 축적을, 생명과 정신의 발명력을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의 끊임없는 전개를 본다. 우리는 제닝스나 모피의 주석을 잠깐 보면은 미국의 동물학자가 쓰고 모파는 프랑스의 동물학자입니다. 최근에 전문가들이 원생 동물의 행동에 대한 기계론적 이론을 부인하는 이유, 그리고 현대 세포학의 태도, 윌슨 교수가 세포에 관한 조서를 세포의 연구는 전체적으로는 생명의 최저 형태를 무기계로부터 분리하는 거대한 간격을 좁히기보다는 오히려 넓히는 것 같다 는 말로 끝맺은 이유를 알만하다. 생물학계 어디서나 다윈에 반대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다윈주의는 아마도 유리한 변이의 자연 도태에 의한 새로운 기관과 기능, 새로운 유기체와 새로운 종이 발생했다는 것이리라.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반세기도 지나기 전에 여러 가지 난점으로 이미 낡아버렸다. 이 약서는 본능의 발생을 어떻게 설명할까? 획득 형질의 유전적 축적이라고 하면 편리하겠지만은 전문가는 우리 눈앞에서 문을 닫아버린다. 언젠가 이 문은 열리겠지만은 만일 선천적인 힘과 성질만이 전해진다면 모든 본능은 처음 출현할 때
지금과 마찬가지로 생득적으로 강했을 것이다. 본능은 말하자면 행동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어른으로 태어난 셈이다. 그렇지 않다면 본능은 생존 경쟁에서 그 소유자에게 유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만일 처음 출현할 때 본능이 약했다면, 본능은 현재의 가설에 의하면 유전되지 않는 후천적으로 획득된 힘을 통해 살아남을 가치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최초의 본능이 여러 가지 변이나 그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해서 변화가 그 최초의 형태의 도태의 계기를 제공했는지 의심스럽다. 눈처럼 복잡한 기관의 경우 절망적인 난점이 생긴다. 곧 눈은 대뜸 완전한 형태와 작용력을 갖고 태어났거나 이것은 고래가 요나처럼 자기 반성을 했다는 것만큼이나 믿을 만하다. 일련의 우연변이로 시작되어 우연변이보다 더 우연한 생존에 의해 우연변이가 눈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변이와 도태의 맹목적 과정에 의해 복잡한 구조가 기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론은 그각 단계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옛 이야기처럼 황당무계하면서도 이 이야기처럼 아름답지는 못한 동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난점은 진화의 닭이 다양한 계열에 있어서 서로 다른 수단에 의해 유사한 결과가 생긴다는 점이다. 예로서 식물 및 동물의 유사성 생식의 발생을 생각해보자. 이 경우 온갖 진화의 계열이 있으나 식물이나 동물에 마찬가지로 복잡한 우연이 나타난다. 혹은 두 개의 아주 다른 동물의 종속, 예컨대 연체 동물과 척추 동물의 시각 기관을 생각해 보자. 만일 전적으로 우연이라면 어떻게 미세하고 무수한 동일한 변이가 두 개의 독립적 진화 계열의 같은 순서로 일어났는가?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자연이 때로는 인접한 종에 있어서 전혀 다른 배형성의 과정에 의해 동일한 결과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척추동물의 망막은 배의 미발달 뇌의 팽창에 의해 만들어진다. 반대로 연체동물에서의 망막은 외배 옆으로부터 직접 생긴다. 소라고등어의 수정체를 절제하면 수정체는 홍채에 의해 재생된다. 그런데 원래의 수정체는 외배엽부로부터 형성되었으나 홍채는 중배엽부로부터 생긴다. 그뿐 아니라 살라만드라 마큘라타에서는 수정체를 절제하고 홍채를 남기면 홍채의 상층부의 수정체가 재생한다. 그러나 홍채의 상층부 자체를 절제하면 재생은 남은 영역 중의 내충 또는 망막 중에서 일어난다. 이와 같이 장소도 다르고 구성도 다르고 정상적으로는 다른 기능을 하는 부분이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동일 부분을 제조해내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건망증이나 실어증에서도 상실한 기억과 기능은 재생된 또는 대형된 조직에서 재현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진화에는 물질적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메커니즘 이상의 것이 있다는 압도적인 증거를 분명히 볼수 있다. 생명은 기계장치 이상의 것이고 성장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회복할 수 있고 환경을 어느 정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결정하는 외적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외적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도된 기계론, 곧 인도의 더위에 침울하게 항복한 인도 사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창의와 창조적 진화에 치명적인 숙명론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두 가지 결에 곧 기계론과 목적론을 극복해야 한다. 두 견해는 인간이 하는 일을 고찰함으로써 인간 정신이 도달할 관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질의 기억 중에서. 곧 우리들은 처음에는 인간과 비슷한 어떤 의지가 만물을 우주적 유해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만물이 움직인다고 생각했고, 다음에는 우리들은 성격이나 철학에 있어서 우리들이 기계론적 시대에 지배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주 자체를 하나의 기계로 생각했다. 사물에는 계획이 있지만은 사물 안에 있고 사물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곧 엔텔레케이야. 다시 말하면 전체의 기능과 모든 부분을 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있다. 생명은 노력하는 것, 위로 끊임없이 밀고 나가는 것,
언제나 끊임없이 생산하는 우주적 충동이다. 생명은 관성과 반대되고 우연과 반대되는 것이다. 생명이 스스로 지향하지 않을 수 없는 성장에는 일정한 방향이 있다. 그러나 생명을 저지하려는 물질이라는 조류, 다시 말하면 휴식과 휴지와 죽음을 지향하는 사물의 정체와 이완에 있어서 생명은 각 단계에서 매체의 관성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생명이 생식에 의해 죽음을 극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요새를 차례로 점령당하고 모든 개체를 관성과 세멸에 맡겨 놓은 다음의 일이다. 서 있는 곳마저 물질과 그 법칙에 대한 도전이고 한편 식물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고 돌아다니며 찾는 것은 매번 노력과 필요를 대가로 하는 승리이다. 그리고 의식은 틈만 있으면 본능과 습관과 수면의 편안한 자동작용으로 하락한다. 처음에는 생명도 물질과 거의 마찬가지로 활력이었고 마치 생명의 충동이 운동의 모험을 감행하기에는 너무나 약하기나 한 듯이 정지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발전의 어떤 대로에서는 이러한 움직이지 않는 정지가 생명의 목표였다. 구부러진 백합이나 당당한 참나무는 안전이라는 신에게 바친 재단이다. 그러나 생명은 답답한 식물적 생존에 만족하지 못하고 안전을 버리고 자유를 향해 다시 말하면 각각 경련 극피 그 밖의 귀찮은 보호 수단을 버리고 편안하지만은 위험스러운 새의 자유를 향해 나아갔다. 그러므로 그리스의 중장갑병은 로마 군단병에 의해 대체되고 갑옷을 입은 기사는 자유롭게 걷는 경쾌한 보병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명의 진화에서도 인간 사회나 개인적 운명의 진화와 마찬가지로 최대의 성공은 최대의 모험을 감행한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인간도 몸에 새 기관을 발생시키는 일을 그만두고 그 대신 도구와 무기를 만들었고 메스테논, 전 세계 코끼리 비슷한 동물, 메카테리움, 빙하계 남미에 살았던 거대한 동물처럼 거대한 요새 같은 모든 장비를 몸에 달고 걸어다니지 않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도구나 무기를 다른 곳에 놓아둔다. 메스테논이나 메카테리움은 중장비 때문에 세계 제패에 실패한 것이다. 생명은 도구 때문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방해를 받기도 한다. 본능이나 기괄이나 마찬가지다. 본능은 정신의 도구인 것이다. 따라서 육체에 속한 모든 영속적 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본능을 필요로 하던 환경이 없어지면 본능은 부담이 된다. 본능은 기성의 것으로 나타나고 옛날부터의 고정된 상황에는 결정적인 그리고 대체로 성공적인 반응을 하지만은 유기체는 본능만으로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간은 변화무쌍하고 복잡한 현대 생활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본능은 안정의 매체이고 지성은 모험적인 자유의 기관이다. 본능은 기계처럼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생명이다. 생물이 물질이나 기계처럼 행동하거나 광대가 쓸데없이 굴러다니면 서 잊지도 않은 기둥을 붙잡으려고 할때 우리는 흔히 웃지만은 또한 가장 사랑하는 이가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졌을 때 처음에는 웃다가 겨우 별일 없냐고 묻지만은 우리는 웃다가 웃는다는 것은 얼마나 의미심장한가. 스피노자가 거의 신성과 혼돈한 기하학적 생명은 사실상 눈물겨운 웃음거리다. 인간의 철학이 인간을 이와 같이 설명해야 한다는 것은 우습고 부끄러운 일이다. 생명은 진화에 있어서 세 갈래 방향으로 갖고 있다. 그한 갈래에서는 생명은 거의 물질적 식물의 무감각에 빠져 여기서 때로는 나태한 안전을 찾고 수천 년 동안 비겁하게 살아남는다. 또한 갈래에서는 생명의 정신과 노력은 개미나 벌의 경우처럼 본능으로 응결된다. 그러나 척추동물의 경우에 생명은 자유를 추구하고 기성의 본능을 벗어버리고 용감하게 사고의 무한한 모험을 감행한다. 본능은 여전히 현실을 통찰하고 세계의 본질을 파악하는 보다 심원한 양식이지만은 지성은 더욱 강하고 더욱 대담하고 더욱 광범해져서 마침내 생명은 지성에 관심을 갖고 지성에서 희망을 찾는다.
모든 개체와 모든 종을 실험 재료로 삼는 이러한 끈질긴 창조적 생명은 바로 우리가 신이라는 말로 나타내는 것이며 신과 생명은 동일하다. 그러나 이 신은 유한하고 전능하지 못하다. 곧 물질의 제약을 받고 물질의 타성을 차례차례 고통스럽게 극복한다. 또한 이 신은 전지하지 못하지만은 점진적으로 인식과 의식의 더 많은 빛을 괴테가 임종 시에 남긴 말이다. 더 많은 빛을 찾아 암증 모색을 거듭한다. 이와 같이 정의된 신에게는 기성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은 끊임없는 생명, 행동, 자유이다. 이와 같이 파악하면 창조는 신비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행위할 때, 곧 우리들의 행위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우리의 삶을 계획할 때 우리들의 내면에서 창조를 경험한다. 우리들의 투쟁과 순환, 우리들의 야망과 좌절, 우리들보다 더 훌륭하고 강한 자에 대한 우리들의 갈망, 우리들의 내면의 생명의 약진의 소리, 곧 우리들을 성장하게 하고 이 방황하는 유성을 끊임없는 창조의 무대가 되게 하는 생명의 충동의 소리이고 흐름이다. 생명이 마침내 숙적, 곧 물질에 대해 최대의 승리를 거두고 죽음조차도 벗어나게 될지 그 누가 알랴. 우리들은 우리들의 희망에 대해서조차 마음을 열어놓자. 시간만 충분하다면 생명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일천일이라는 짧은 순간에 생명과 정신이 유럽과 미국의 숲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생각해 보라. 그러면 생명이 하는 일에 장벽을 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될 것이다. 동물은 식물을 발판으로 하고 인간은 동물성에 걸터 앉아 있다. 그리고 인류 자체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우리들의 전후좌우를 질주하는 거대한 군대로서 이 군대는 압도적인 돌격에 의해 모든 저항을 분쇄하고 가장 무서운 장애를 아마도 죽음조차도 제거할 것이다. 창조적 진화 중에서 현대 유럽 철학자 중에 베르그 송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지기였습니다.